긴가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단풍이 진짜 예쁘게 들었어요. 와! 오, 저 오토바이가 슝 지나가서 비켜줬어요. 여기 맞아 길이? 반딧불이 생태 체험지라는데? 오 마이 갓. 여기 오는 분들이 세차 절대 하지 말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알겠어. 아, 이렇게 10분 정도 더 가야 돼요. 내비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길 본 적 있어요? 완전 꼬불꼬불 이렇게 보여. 지금까지는 포장도로다가 이런 포장도로가 이제 나오는데 내비 보고 깜짝 놀랐어. 이런 길 처음 봤어. 조금 가파르고 꼬불꼬불했어요. 가볼게요. 뒤에가 안 보여서 워셔액을 한번 뿌렸더니 이렇게 세차 안 하길 잘했어. 아니 제가 차에 항상 운동복을 갖고 다니는데 그걸로 갈아입었어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날씨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뭐 갑자기 엄청 춥다가 갑자기 엄청 덥다가 오늘 지진도 나고. 그래도 따뜻해서 좋네요 라고 하려 그러기엔 너무 덥다. 선풍기가 필요해요. 더워. 발가락도 더워.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겠어. 아, 근데 여기는 바로 앞에 산이 있는데 산이 그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그래서 진짜 멋있어요. 단풍도 막 들고 이쁘다. 근데 여기에 뭐가 났어? 제가 원래 피부 트러블이 잘 안 나는데 한번 나면 왕 크게 나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가만두질 못해. 오늘 아침에 짜고야 말았어. 다 암울하고 뭐 붙여놨어요. 오늘은 웬 만났나? 이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여기가 데이터가 진짜 안 터져요. 데이터가 안 터지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책하고 아이패드를 갖고 왔어요. 그림 그리면서 놀려고. 유튜브도 지금 계속 이렇게 돼요. 안 나와. 세상과 단절이 됐어요. 전화도 안 터진다고 알고 있어요. 왜요? 어머니! 경매야! 빨리 와, 교육 받아. 짠! 술잔을 만들었답니다. 이거는 제가 지인분들이랑 최근에 캠핑에 갔다 왔는데 선물을 주려고 여기 술끈 땡땡 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각인을 해서 선물을 해줬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이거 이것도 이제 구독자님들 만나면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만들었거든요. 잡아. 그치. 유정이 임명 잔입니다. 잔. 임명 장 아니고 임명 잔입니다. 그래서 캠핑장에서 혹시 마주치면 저 아는 척 해주세요.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치즈 돈가스 갖고 왔어요. 아, 벌써 탔네? 안 돼! 왜 움직여? 엥? 오늘 채 썰어 왔는데 덜 썰렸나봐요. 마요네즈. 와. 얌체 같아. 여러분 이거 치즈 돈까스거든요. 저 지금 완전 치즈가 새어나오고 있어. 접시에 비해 너무 조촐한데? 대박. 오늘 소스가 왜 이렇게 얌체같이 나오냐? 너무 맛있어.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맛있어. 날씨가 이제야 좀 가을 날씨 같아요. 너무 더웠어. 날씨가 계속 오락가락해요. 이상해. 돌겠다. 아 이게 뭐야. 여기서
이걸 넣고 왔어요. You got a porcelain ego. Talking fast and punching. 나름 괜찮은데요? 팥쥬 왔다. 오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또 추억이 되는 거. 근데 지금 좀 슬퍼요. 왜 이거 생각을 하고 있나. 추울까봐 신랑이랑 무모복까지 가지고 왔어요. 빵빵이 맞습니다. 오늘은 따뜻하게 자려고. 근데 나름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뭔가 아늑해.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좀 말하는 게 자유로워져서 오히려 좋아요. 좋다. 좋다. 나는 행복하다. 핫팩 하나 미리 터뜨려 놓으려고요. 벌레도 없고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있을까봐요. 주변에 진짜 아무도 없어요. 추워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앞에 돌 테이블이 생겼어요. 감성 있게 짠! 핫팩을 하나 터뜨리고 또 오늘은 숯으로 밥을 해먹을 거거든요. 모기! 모기? 아무튼 숯으로 모기를 해먹는 게 아니라 숯으로 음식을 해먹을 거여서 불을 얼른 떼야겠어요. 숯을 사온 게 아니라 장작을 사와서 숯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얼른 떼야겠어요. 어? 숯이다! 옛날 옛적에 쓰던 숯입니다. 옛날에 쓰던 장작 안에 숯이 들어있었어요. 이거 엄마 아빠랑 캠핑 갈 때 여름에 쓰던 숯인데? 여기 데이터도 안 터지고 전화도 안 터지고 그래서 정말 할 게 아날로그밖에 없어요. 아날로그식으로 할 거밖에 없어서 오늘은 책을 갖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독서. 베스트셀러라서 한번 사봤는데 제목은 빠르게 실패하기. 뭔가 오늘과 비슷한 상황의 제목인데 조금 소란스러워도 참을 수 있었는데 데이터가 안 되니까 귀를 막을 방법이 없는데 자꾸 그 옆 텐트에서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캠핑장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꾸 들려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저 집 가정사를 다 알겠구나 싶어서 그냥 빨리 나왔습니다. 아 맞다, 내 코 여기 뾰루지 나서 이쪽으로 안 하기로 했는데 세팅을 이렇게 해버렸어. 어쩔 수 없어. 그냥 보세요. 어쨌든 코 보면서 좀 기다리도록 할게요. 불이 어느 정도 죽고 있어서 이제 저녁 준비를 해볼까 봐요. 오늘은 닭다리살을 갖고 왔어요. 이거를 숯불에 구워 먹을 겁니다. 와, 불 완전 잘 됐다, 그쵸? 딱이야, 딱. 진짜 치킨 냄새나. 아니, 문을 열어놨더니 벌레가 또 그새 엄청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좀 나갔다. 여기 벌레 나와. 이거 봐. 아씨 정말. 왜 문을 열어놨을까. 나가. 나가. 모기는 아니겠지? 나갔니?
10월 말에도 벌레가 있군. 와, 치킨 난리 났다. 안 돼! 치킨 난리 났어! 안 돼! 안 돼! 치킨 난리 났어! 안 돼! 와, 기름이 엄청 떨어졌나 봐. 오. 소리 들리세요? 대박. 너무 맛있겠다. 닭다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름이 많은 부위인가 봐요. 엄청 난리 나요, 난리 나. 왜 이렇게 많아, 양배추? 또 마요네즈가 잘 나올지 모르겠네. 여러분, 대박이에요. 이쪽 잘잘. 비주얼 미쳤다, 그쵸? 이거 껍데기거든요. 먹어볼게요. 웬일이야.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미쳤어, 미쳤어.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 이게 무슨 맛이지? 너무 부드러워. 질러. 짠.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이 치킨을 먹은 건데 충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저 혼자 알아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일이 없네 오늘. 코에 뾰루지도 나고. 아니 무슨 왕코 같잖아. 코에 뾰루지 나고 텐트 다시 치고 카메라 충전 안 되고. 하지만 즐기겠습니다. 짠. 제가 서브로 갖고 다니는 삼각대가 있거든요. 그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찍어야 돼.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충전을 기다릴래도 너무 심심해. 핸드폰이 안 되니까. 책은 갖고 왔지만 그래도 심심하다. 그래도 음식은 대성공이에요. 짠. 고기는 다 먹었고요. 아, 오늘 탄수화물을 못 먹어서 탄수화물을 좀 먹어볼까 합니다. 바로바로 가자. 미쳤죠, 여러분? 아직 안 익었어. 면 다 익는 동안 소주 한 잔. 아니 고기도 너무 맛있었는데 너 라면 보니까 왜 이렇게 반갑지? 역시 이게 찬바람 불 때는 뜨끈한 국물을 먹어줘야 돼요. 아니 조금 전까지 좀 우울했거든요. 저 촬영도 못하고 뭐 핸드폰도 못하고 책도 잘 안 읽히고 여기 아무도 없고 막 고독하고 그랬는데 라면 하나에 우울한 게 해결됐어요. 사람은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돼. 엄청 뒤늦게 라면 먹어서 내일도 얼굴 띵띵 붓겠다. 오늘 고생을 해서 그런지 소주가 하나도 안 써요. 엄청 달달해. 이런
뭐랄까 노지 캠핑장 같은 곳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또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아이들 있거나 편한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오는 길도 힘들고 겨울에는 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굽이굽이 들어가서 또 카메라 불 깜빡거려. 아 잠시 후에 만나요. 배터리 곧 나갈 거예요. 아 짠 있네. 짠. 이거 옛날에 제가 방콕 갈 때 비행기에서 보려고 다운받아놨던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만큼이나 봤거든요. 아직도 한 칸도 안 쳐졌어요. 그 이유가 뭘지 정말 궁금한데 추워서 그런가? 어쨌든 저는 오늘 촬영 운이 안 떨어지나 봐요. 전 벌써 맥주 한 캔에 다 비었고요. 그리고 한 캔에 또 깠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하면 화질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촬영을 아예 안 했는데 핸드폰으로라도 할 걸 그랬나 봐요. 아쉽지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부디 내일 아침에 충전이 되길 바랍니다. 보조 배터리가 문제인 건지 이 케이블이 문제인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쉽네요. 이번에 촬영을 못한 것 같아서. 아 참고로 전 지포도 먹을 거예요. 지포도 이따 찍을게요. 이따 봐요. 짠. 담이한데 맛있어. 어 맛있다. 맛있어. 여러분 이거 밤새 내내 이렇게 꽂았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충전 중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얘가 한번 비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 난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촬영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는 물 한 개가 엄청 잔뜩 꼈어요. 가을에 와야 멋있는 것 같아요. 방콕이 예쁘거든. 사실 음악이 제 취향이 아니어서 그쪽은 여기 또 자리 잡은 거 후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뷰가 진짜 대박이다. 뷰가 용서해줘. 모든 불편함을. 이너 텐트만 두고 잤는데 그냥 꽤 괜찮던데요? 결로도 별로 없고 미니멀한 텐트고 비만 안 오면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를 해봅시다. 받는 건 포기했어요.